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럼 하나님 나라가 어디냐? 천국이에요. 성경은 천국만 하나님 나라가 아니고 천국 가기 전에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이루어지게 하려고 예수님이 오셨다고 그랬고 그것이 어때요? 내가 너희들에게 누가복음 17장 20절 있잖아.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나라 얘기만 하지 말고 대체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고 언제 임하고 그런 얘기니까 그러니까 너희 안에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를 내가 얘기했고 그것이 이루어지면 너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산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구원받았다고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이어진 것을 잘 설교를 잘안 하고 몰라 사람들이.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사람은 육신이 곳곳에서 숨이 끊어지고 심장이 멎으면 우리 영은 하나님의 영과 같으니까 어때요? 혼과 하나가 돼가지고 이 몸에서 어디 갔나요? 천국으로 이사 가고. 아멘. 이 육체는 살아있는 사람들이 장사를 지내는 거예요. 아멘. 이거 모르면 참 답답한 거예요. 참 답답한 거예요. 그럼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자기 몸 안에 있는 영에 이루어진 사람은 혼이나 몸도 하나님 나라의 천국의 삶을 땅에 사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아멘. 근데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라고요? 믿음으로 작동되는 나라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도 믿고 하나님 나라의 삶도 믿음으로 된다. 하나님 나라는 뭐가 있다? 안식이 있단 말이야. 힘이 있단 말이야. 하나님 나라는 영적인 원리로. 다시 말하면 성경에 있는 많은 말씀에 영적인 말씀으로만 운영되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란 말이야. 아멘.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나라의 문화가 있단 말이에요. 뭐가 있다고요? 문화. 자,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모든 것, 하나님의 통치와 영광이 임하는 모든 영역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러는데 이 땅에서 우리가 또 하나님의 삶을 삶 하나님의 통치와 영광과 축복과 보호하신가 기적과 능력이 다 나타나게 됐단 말이야. 아멘. 근데 우리는 그건 모르고 한 개만 그 하나에만 하나님이 축복해달라고 얘기한단 말이야. 하나님은 안 이루어졌으니 그런 거야. 실제는 이루어져 성경을 보면 이루어졌는데 내가 뭘안 믿으니까 모르니까. 그래서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면 망한다고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아멘. 그러면 하나님 나라. 그치? 오늘은 문화라는 얘기를 조금 설명할게요. 문화. 문화라는 것은 그 사람이 살고 있고 행동하고 말하는 그것만 문화가 아니고 그 사람이 그렇게 살 수밖에 없고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는 그 바탕을 문화라고 그러는 거예요. 바탕. 그 사람이 집안이 어떤 집안인가 그 사람이 어떤 교육을 받은 어떤 종교 영향을 받은가를 가지고 그 사람은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야. 아멘? 그러면 우리 성훈이가 미국 갔다 왔잖아요. 몇년 살았어요? 몇년 살았어? 3년? 잘 모르겠어. 미국 가서 직장 생활을 살았단 말이야. 근데 미국에 안 살고 한국에 들어왔어. 그래서 회사에서 자꾸 있으라고 그러는데 자기는 한국으로 왔단 말이야. 그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직장 생활에 미국 간 사람도 있지만은 우리 조카, 우리 누님 딸은 연세가 나가지고 LG에 들어가가지고 나중에 외국인 회사에 들어가가지고 그 본사가 있는 미국 어디 그 회사가 있는 그 나라에 가가지고 지금 한 20년 가까이 사는 것 같아요. 그래 난한 번도 못 봤어. 네, 못 봤는데 그래서 거기서 아기 낳고 있다가 한몇년 전에 한번 나왔더라고. 신랑은 그 걔는 안 나오고 부인이 아기들 둘 데리고 나왔더라고요. 그 사람은 미국에서 뛰어 정착을 해 살고 있는 거야. 그렇죠? 다시 말하면 미국 사회는 우리 한국 사회가 전혀 다른 사회인데 어때요? 빨리 적응해서 미국 사회에서 정착을 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야. 그러면 그 사람은 어때? 나중에 어때요? 점점점 정착을 하고 미국 사회에 해가지고 미국 문화를 빨리 습득해가지고 미국 문화에 적응해가 살면 어때요? 한국보다 더 나은 삶도 어쩌면 미국 사람을 부러워하는 그런 사람으로 나라의 삶도 살수 있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 있는 많은 사람들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지금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우리 그 잘 아는 투자한 사람 규제인 졸리인가? 졸리라는 거 있잖아, 그죠? 그 주식한 사람. 그 사람이 어때요? 한국에서 하면 별 볼일 없던데 미국 가가지고 어때요? 세계적인 투자자가 된 거예요. 그죠? 그럼 그 사람이 왜 미국에서 그렇게 우리나라와, 우리나라도 직보다 미국 가서 해가지고 대단한 사람이 돼가지고 그 많은, 그 사람도 교회 다니면 간증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엄청 많이 하더라고, 보니까. 유튜브 보니까. 근데 그 사람은 미국이란 문화 속에 빨리 빠져들어가지고 적응해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우리도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면 하나님 나라의 문화가 있다면, 시온의 문화가 있단 말이요. 근데 그 문화와 언어를 오늘 통틀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드는데, 여러분들이 교회면 교회 문화가 있단 말이야. 그잖아요? 마찬가지야. 그래서, 근데 그렇게 될 수 있는 바탕이 돼야 된다는 거잖아요. 아멘. 바탕이 돼야 된다. 그러면 첫 번째, 하나님 나라의 문화는 제일 중요한 게 뭔가 하면 언어야, 언어. 뭐라고요? 언어. 그 사람이 언어가, 미국 가려면 빨리 영어를 터득해가지고, 유학을 가도 영어가 안 되면 갔다가 그 학교에, 대학원에 못 들어가. 입학을 못 해. 2년씩 어떤 사람 공부하는 사람이 있어. 제가 아는 목사님 며칠 지나봤는데 자기의 전도사님을 미국에 유학 보내려고 그러는데 자신이 없는 거야. 왜 자신인 거면 영어가 미국 사람만큼 안 통하니까. 그래서 돈은 100만 원을 주고 너 빨리 영어 학원에 가서 영어를 배워가지고 영어를 해서 공부해가지고 가는 게 돈 버는 거다. 여기서 영어가 안 되면 미국 가가지고 그만큼 대학원에 들어가기가 늦어져가지고 그 우리 반 어학당 같은 데가 있어. 거기서 계속 배워가지고 그 대학원에서 원하는 토플이죠. 시험 합격해가지고 한 600점 이상 내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야. 자기는 520점을 맞고 대학원 들어갔는데 못 하더라도 엄청 헤맸다는 거야. 그럼 미국 공부를 못 하는 거잖아. 언어가 그게 중요하단 말이야. 그죠? 언어. 자, 하나님 나라의 언어가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 수 있는데 아주 굉장히 중요한 거야.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이 부모님이나 생쓴 언어를 가지고는 하나님 통치와 영광이 임하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야. 아멘? 그게 안 된단 말이야. 될 수가 없단 말이야. 하나님 나라의 언어. 자, 그럼 하나님 나라의 언어는 뭔가 하면 하나님의 언어는 말씀이야, 말씀이 아니야. 하나님 나라의 언어는 빨리 합니다.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뭐라고요? 말씀이잖아. 그러면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말씀만 하면 다 돼요, 안 돼요? 요한복음 1장 1절 보면 하나님이 말씀이라고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생각의 경험이 중요하지 않아요. 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자, 마가복음 10장 20절은 사람은 할 수 없대. 나는 할 수 없대. 하나님은 다 하신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아멘. 여러분이 왜 안 됩니까? 그건 여러분의 언어야. 하나님 말씀은 대저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생각이 여러분 생각이시면 심겨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마음에 기록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려면 언어가 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 자, 미국 가서 어때요? 모든 걸 하려면 어때요? 그냥 간단한 뭐 접시 놨다고 노동하려면 고 몇 가지 하려면 방문을 하거나 그 엄청난 모든 걸 하려면 언어를 알아야지 그것까지 도달할 수 있는 사람이 기회가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언어를 우리가 뭐 해야 된다고요? 알아야 된다. 아멘. 율법은 하나님 나라의 언어예요? 이 세상의 언어예요? 율법은 하나님 나라가 언어가 아닙니다. 아멘? 죄인들에게 복받고 살라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살라고 준 언어예요. 아멘. 믿어지면 아멘?
그래서 이 땅에 어때요? 하나님 나라가 없고 율법만 해도 어느 정도는 복을 받지만 늘 넘어지고 자빠지고 갈등한데 그 무슨 안식이 있겠어?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없으니까. 아멘.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만 확 좋아지고 나가면 딱 끝난단 말이요. 하나님 나라는 여기다 여기가 되고 우리 안에 있는 이루어진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든지 되고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이 되게 돼 있는 것입니다. 믿어지면 아멘. 언어가 돼야 돼. 하나님 나라의 언어는 말씀이다. 그럼 말씀을 있는데 아멘 하고 끝난데 이 말씀이 내 안에 있어요 없어요? 믿음이 안 돼 있잖아, 그죠? 근데 하나님 말씀을 언어라는 말씀 말고 말씀을 하나님 나라의 언어의 하나님 나라의 말씀의 언어를 우리가 들어야 돼. 듣고 우리 교회는 고백하고 그리고 마음에 제 생각이죠. 생각이 새롭게 되고 말씀으로 변화되고 그리고 말씀을 말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했어요. 마태복음 17장 20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만 있으면, 맞아요 안 맞아요? 만 있으면 자, 마태복음 17장 20절이죠.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바다에 빠지라 빠질 것이요 너희가 못할 것이 없다. 못할 것이 있다 없다? 내가 교자씨만한 믿음이 없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40절인가 확실히 모르겠네. 11장 누가복음 보면은 이 비유는 이러하니 씨는 하나님의 뭐요? 말씀이. 할렐루야. 맞아요 안 맞아요? 찾아보세요. 예? 11장 7장 11절인가? 자, 하여튼 생각이 나면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누가복음 8장 11절인가? 예, 누가복음 8장 11절. 8장 11절입니다. 자.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뭐라고요? 산을 보고 말한다는 거야. 하나님의 나라는 뭐요? 말로 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해놨다니까. 아멘. 기록해놨고 선포해놨고 증거로 남겨놨는데 문제는 내가 말해야 된다는 거야. 아멘. 믿으시면 아멘. 아멘. 못할 것이 없다는 거잖아요. 말씀과 똑같은 것을 믿고 말하기면 이 땅에 안 되는 건 없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믿으시면 아멘. 아멘. 자,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 나라의 문화는 뭐죠? 하나님의 문화 나라의 언어로부터 출발이 된다. 믿어지면 아멘. 여러분들이 지금 쓴 언어로만 써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여러분들에게 체험되지 않는다면 빨리 언어를 바꿔야 되는 거야. 못할 것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이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은 나는 보더라도 너희는 저가 내 아들이 나를 따서 너희가 못할 것이 없다고 말했잖아요. 나로 말하지 않고 못할 것이 없다고 말했잖아요. 다 나를 예수로만 된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아멘. 자,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말과 행동, 문화는 말과 행동으로 자체를 너무 그렇게 행할 수밖에 없는 바탕인데 그 바탕이 어때요? 언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언어. 아멘. 자,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가 언어를 바꾸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문화를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언어가 중요하다는 걸 알았으니까 언어가 기초가 되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8장 23절을 보면은 그렇게 말씀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세상에 속했고
나는 세상에서 가지 않았사옵나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단 말이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요한복음 7장 24절부터 23절까지 보면은 예수 믿고 거듭난 우리는 예수님이 세상에 속하지 않고 우리도 세상에 속하지 않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님을 생각하지 우리 예수님 우리도 세상에 보낸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보면 내가 세상에 속했다 안 속했다? 안 속했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태어났고 세상에 살았고 세상에 속해 있지만 어때요? 예수님이 거듭난 순간 어때요? 세상에서 보내졌다는 거야. 하나님께 내 영이 태어나가지고 예수님이 나를 세상에 보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마태복음에 보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그러면 사람들이 우울증 걸린 사람들이 다 애로워서 그래요. 자기 혼자만 있다고 생각한다는 거야. 근데 오니까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졌는데 보니까 하나님도 내 안에 계시고 예수님도 내 한 영이 돼서 하나가 됐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제자를 믿는 제자들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다 그대로 움직인다고 오늘 말씀해 주셨잖아요. 아멘이잖아요. 저희만 해나 예수 믿는 나를 믿는 모든 사람이다 이렇게 움직인다고 약속해 주셨잖아요. 아멘이잖아요. 그럼 여러분 말씀이 맞아요? 내 생각이 맞아요? 말씀이 맞아요? 여러분들이 가진 지식이 맞아요? 세상의 지식은 초등한 문분이 안 된다고 그랬어요. 나 갈라디아서 4장에 보면 아멘? 4장 5절 보면 세상 지식은 초등학문 아래기 때문에 초등학문에 아래 있는 세상에 있는 그런 사람은 신앙적 어린아이기 때문에 어린아이는 어때요? 후견인과 청주리 아래 있는다고 그랬다잖아요. 믿어지면 아멘? 우리는 후견인 아래 청지가 필요 없어. 말씀을 가지고 말씀의 인도를 받고 말씀대로 행하면서 체험한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어른이죠. 아멘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지식이 있어도 저건 유치원, 하나님 말씀 가면 유치원 정도 시분이 안 된다고 딱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또 하나님 말씀이 구원을 인정하면 그게 구해 올라오니까 난 늘 세상의 지식의 영향을 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죽음까지도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늘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의 통치와 영광과 모든 것이 내 삶 가운데 일어날 수가 없는 거야. 하나만 하면 훌쩍 넘어지고 남아진단 말이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합니다. 아멘.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 내가 신앙만 바라되면 아멘.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멘이요. 어떻게 음부가 마귀가 지옥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아멘. 그러니까 빨리 하나님 나라의 문화와 언어를 우리가 가지고 살아야지 그게 내게 되는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고 우리도 하나님께 속했다. 그렇다고 세상을 부정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이 위에다가 신앙을 가지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아멘. 세상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요한 1서 4장 자녀들아 너는 하나님께 속고 세계에 속하지 않았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어때요? 세상을 이긴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아멘. 자, 여러분이나 저나 내 언어가 나는 하나님께 태어났고 그 다음에 예수 안에고 예수님이 나를 세상에 보냈다고 말해서 세상에 보냈지만 세상에 속한 자는 아니라고 믿음을 가져가지고 그런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이 돼야지 된다. 아멘. 세상이 줄 수 없고 세상에 보장할 수 없고 세상에 영향을 줄 수 없는 그런 것을 경험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하시면 그 어디서나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된다고 말씀해 주신 겁니다. 조금만 있으면 잠을 못 자잖아 사람들이. 그렇게 믿음 좋다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것이 절대 우리를 잠 못 자게 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 한마디만 믿으면 그는 내 안에 존재할 수 없고 사라지게 돼 있는 것입니다. 아멘. 믿으시면 아멘. 자, 그 다음에 또 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로마서를 봅니다. 1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이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모든 자비하심을 너희에게 있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산 제사로 드리라.
그죠? 예배를 드리라는 거야. 근데 예배를 뭘로 드리라는 거야? 몸으로 드리라는 거야. 그죠? 이게 영적 예배니라 그러죠? 몸하고 영적이란 말이야. 이거 쉽게 말하면 신약이에요, 신약이에요. 구약은 몸으로 해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이건 어때요? 회당, 성전, 그렇게 드리는 거죠. 우리는 몸으로, 영으로 예배를 드리라는 거잖아요. 그럼 몸이 있으니까 뭐가 된 거? 삶이 되는 거잖아. 그러면 여러분들이 예배가, 구약적인 예배는 그냥 세상에 어떻게 살든 상관없어. 그리고 주일날 딱 돼가지고, 주일날 와가지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예배드리면 딱 끝나고 맞는 거야. 그건 하나님 나라의 예배가 아니라는 거야. 뭐라고요? 삶이 예배가 되는 거예요. 지금 오늘도 대부분 사람들이 구약적인 예배만 드리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는 마음이 편하지요. 끝나고 나가면 하면 또 걱정이 되는 거야. 또 두려움이 생기네. 불안한 거야. 하나님은 먹는 거 마신 것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끊임없이 우리는 우리 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살아 삶이 예배가 되는 예배를 드리는 삶이 돼야 된다. 교회에 왔던 것이 삶의 지속이 되고 연장돼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에 있던 평안이, 교회에 있던 감정이, 교회에 있던 마음이, 교회에 있던 믿음이 또 삶에 계속 지속이 돼야 된다는 거야. 아멘. 믿어지면 아멘. 아멘. 그게 하나님 나라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문화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어때요? 내 안에 하나님 말씀이 늘 거해야지 그런 삶으로 발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아멘. 누가 해줄 수 없어요. 목사님이 기도 한번 해주면 구약적인 게임이죠. 좋아, 좋아. 좀 지나면 또 마찬가지가 되는 거야. 거듭난 여러분의 영이 여러분 몸과 혼을 잡아 삶이 되면 목사님이 해주는 거나 내가 믿는 믿음이나 똑같이 역사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런데 아멘. 그렇지 않잖아요. 대부분 사람들은. 구약적인 개념인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신앙생활과 똑같은 거. 물론 그것도 필요해요. 하루아침에 신앙이 되는 게 아니니까. 이쪽으로 가야 된다는 거야. 아멘. 자. 자. 이런 문화로 여러분들이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바뀌지 않으면 나이가 자꾸 먹으면 점점 힘들어지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힘들어지고 삶도 어려워지고. 갈라디아서 보면 6장이죠. 14절부터 16절까지 자,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말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뿐이니라. 무릇 이 기례를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아멘. 여기 보면 자랑할 게 뭐밖에 없다는 거야. 자랑할 게 예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라는 거예요. 십자가에서는 피라는 거야. 보혈이라는 거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는 피를 흘리게 산 거예요. 네 보혈이 어디에요?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는 거야. 부활한 신이 대성이 어때요? 하늘나라 완전한 장막. 장막. 예수님의 보혈을 빌려서도
영원한 온전한 속죄를 완성했다는 거예요. 영원한 속죄 완성했다는 거예요. 그보다 나은 것도, 그보다 값이 있는 것도, 그보다 귀한 것도, 그보다 능력이 있는 것도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최고로 말해요. 자랑거리가 돼야 된다는 거야. 아멘. 근데 이 구약 신약으로 좀 보죠. 구약 신약은 이제 하나님 나라 이루어진 거잖아요. 구약은 어때요? 가문을 자랑해요. 난 목사 가문이야 이렇게 자랑한단 말이에요. 목사가 예수님이 한 십자가만큼 낳지 못합니다. 우리 아버지요. 그 뭐 난 우리 집은 뭐 양반에서 우리 집은 뭐 선생님에서 뭐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자기에게는 어때요? 학문이라거나 학벌, 학문. 이거 자랑하는 거예요. 그죠? 사도 바울이 난 가말리엘 문화를 뭐라요? 배설물로 버렸다고 그랬잖아요. 아멘? 자기 지식은 어때요? 초중 학문 쓴 것밖에 안 된다는 거죠. 율법에 대한 지식이. 그래가지고 한 게 어때요? 포행자의 악행자의 핍박자, 교회를 말살시킨 자 이렇게 그렇됐다고 얘기했잖아요. 자, 구약적인 개념은 교회 안에서는 직분이 중요하지만 또 십자가보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걸 십자가 이걸 믿으면 내가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되는 거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항상 이기는 사람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게 딱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실제 뭐 교회도 그렇고 보면 돈이 십자가 위에 있는 거야. 말씀이 있잖아요. 일만하게 뿌리가 말아요. 돈이라는 거. 그럼 십자가 위에 있는데 그게 안 되니까 악의 뿌리가 될 수밖에요. 돈은 나쁘지 않습니다. 천국엔 들어오지만 이 땅에서는 돈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부요의 신앙을 말씀했고 부요한 자로 우리 태어나게 해주신 겁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풍성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지만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영의 생각을 가지면 반드시 미래는 풍성밖에 없습니다. 아멘. 평안밖에 없습니다. 아멘. 그 생각이 여러분들을 피폐한 곳을 끌어가는 거예요. 마귀의 조종을 받아서. 믿어지면 아멘. 하나님 나라가 이게 문화가 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 뭐 수없이 많은 말씀이 있죠. 자, 그래서 우리가 간증을 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도입을 하는데 자기가 뭐 성공했고 출세했고 뭐하고 뭐 했고 이런 말 얘기하는데 여기서 끝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신앙은 간증 다니면 여기서 끝나가지고 이걸 가지고 지금 몇십 년 동안 간증에 우려만 울고먹는 거예요. 이하로. 근데 어디요? 이렇게 출발했지만 지금은 이거다. 그래서 난 평안과 담대함과 내 미래는 어떻고 하나님 말씀이 내 미래고 내 장래가 된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런 사람이 별로 없어. 간증도 다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서 지금 계속 전국 간증을 하고 책이 돌아다닌단 말이야.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하고 상관없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다 구약에 있는 말씀, 구약의 신앙도 얼마든지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죄인에게 준 축복이고 약속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는 우리는 어때요? 죄인이 의인이에요? 의인이에요. 여러분 행위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에서는 죄인이 들어갈 수 있고 죄인이 역사할 수 없어요.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입니다. 아멘. 그게 여러분 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 내가 의인의 시장이 아니면 항상 죄인의 시장에 잡혀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로마서 8장에 보면 1절부터 7절 8절까지 쭉 있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양에 결코 정죄함이 있다 없다. 여러분 정죄함을 주는 것은 성령님입니까? 마귀입니까? 그걸 알기만 해도 대단한 거야. 근데 마귀 걸 받아들이면 안 되는 거잖아요.
정죄함을 느끼는 건 여러분 육신입니까? 영입니까? 육신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육신에 있는 것은 어때요? 빨리 여러분의 영이 어때요? 말을 해서 없애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옛사람에게 정죄함이 없냐니? 있는 말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정죄함 있는, 그리고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을 해방했다. 3절은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4절은 예수 그리스도 완성했다는 거예요. 그 육신을 쫓는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지만 영을 쫓는 그런 일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말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때요? 이런 법에 앞으로 굴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에만 굴복하는 사람이 된다고 7절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육신의 생각을 정리한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고 8절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믿어지면 아멘. 아멘. 시온의 문화로서 우리는 정죄의식을 가지면 안 되는 거예요. 정죄의식이 나쁜 건 아니지만 생명의 성령 하나님의 법이 없앴다. 할렐루야. 그게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믿어져가 그 말을 해야 돼요. 정죄의식이 존재하지 않으니까 돼요. 뭘 잘해서 내가 복을 받는 게 아니라 말씀을 듣는 능치 못하는 말씀이 나를 어때요? 부욕해야 되고 성공해야 되고 평안하게 해야 되고 권세 있게 만난 것을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될 수가 없어. 그건 내가 선택하는 거야.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다 했고 성령으로 우리에게 이루어지도록 역사해 주신 겁니다. 믿어지면 아멘. 너무 불쌍한 거예요. 왜 그러냐?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환경에 잡혀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말씀을 믿고 말씀에 사로잡히고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점점 이쪽으로 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어쩌면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잠깐 동안 여기 있을 수 있어요. 그냥 빠져나오면 되잖아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정죄하지 않습니다. 우리 대신 예수님을 정죄해서 우리를 해방시켜 놓으셨습니다. 믿어지면 아멘. 그런 생각이 들면 사단아 물러가라. 사단이 준 생각은 그런 생각이니까 정죄 있으면 어때요? 벌 받아야 되잖아요. 죄에 대한 어떤 값을 내가 치러야 되잖아요. 그러니 마음 편하고 양심적이라고 생각이 되는 거잖아요. 우리 양심으로 사는 사람 말씀을 믿고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 나라가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사람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로마서 6장 11절에 보면은 뭐 그렇죠.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에 대하여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맞아 안 맞아요? 죽은 자요. 그래도 예수 안에는 하나님에 대하여는 산자라 이글지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겠다는 건 내가 그렇게 여기 있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런 사람이 되라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 말씀이 로마서 6장 4절부터 쭉 시작이 되는 거잖아요. 예수를 죽은 자가 살림같이 우리 새 생명한테 행하게 함이라 하면 4절을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에 6절은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에 못 박힌 것은 죄 짓는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지 않게 하리 함이라고 말씀했잖아요. 아멘. 죄에서 종노릇 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아멘.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고 말씀했잖아요. 7절은 아멘. 자, 여러분이나 저나 하여튼 죄하고 관련된 것은 그걸 깨닫고 느끼는 것은 나쁘지 않아요. 느끼는 게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게 문제가 되고 즉시 어때요? 의의 말씀을 가지고 의인으로 전환돼서 의인은 믿음으로 산 것처럼 믿음으로 행동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 겁니다. 아멘. 아멘. 계속 죄 마귀한테 잡혀 있는 거예요. 죄의 종로로 탄 우리가 알거니와 그랬잖아요. 6절이죠.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부모로 태어났던 영이 예수와 함께 못 박혀 죽었는데 죄는 그 죄 종으로도 않게 하려고 이렇게 했다고 말씀해 주셨잖아. 6절은 아멘. 여러분 이건 평생 여러분 육신을 가진 동안 따라다니는 거야. 마귀가 공격하는 지점에 이르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야, 그 마귀의 공격이나 따라다니는 것을 끊고 마귀의 공격을 물리치고 우리가 마귀를 공격해서 더 이상 우리 안에 역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승리하는 성공하는 신앙이 돼야 되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 나라는 죄가 없어야 들어갈 수 있고
죄가 없어야 하나님의 통치와 영광과 기적과 능력이 나타난단 말이요. 아멘. 자, 그 다음에 조금 더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어느 나라에 옮겨졌다고요?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진 거야. 이걸 뭐 거룩한 나라라 그런 거예요. 죄인 나라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 자, 그래서 이걸 베드로 전서 2장 9절은 그렇게 말씀했지요. 우리 자신을 보고 말한 거죠. 오직 너희는, 예수 믿고 거듭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한 족속이요. 맞아, 안 맞아요? 거룩한 나라요. 맞아, 안 맞아요? 여러분이 거룩한 나라가 됐다는 거야. 거룩한 나라는 거룩한 노릇을 해야 되잖아요. 더러운 노릇을 하면 안 되잖아요.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그랬잖아요. 아멘이잖아요. 거룩한 나라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맞아, 안 맞아요? 그의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둠 속에 보내요. 그의 하나님의 귀한 빛에 들어야 한 자임을, 그것을, 이 아름다운 것이니까 이걸 선포, 선전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말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아멘. 아멘. 여러분, 거룩한 나라. 거룩한 어두운. 어두운 데 빛에 들어갔다는 거죠, 빛. 우리 육신을 가진 어느 것도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영만 해당되는 거예요. 아멘. 근데 영의 것이 우리 말씀을 고백해서 우리 혼을 바꾸고, 말씀하면 생각을 바꾸고, 그리고 우리 육신의 삶이 그렇게 바뀌어지게 된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아멘. 제가 한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니까, 베드로를 통해서. 누가, 여러분, 거룩한 나라 백성이라는 거예요. 아멘. 왕 같은, 그냥 제사장이 왕과 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말씀했잖아요. 믿으시면 아멘. 그걸 어때요? 그게 어두움에서 빛으로 옮겨 이사 갔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둠의 생각, 어둠의 말이나 어둠의 삶이 있으면 이상한데 왜 있어? 어둠은 사라져, 어둠 물러가라. 어둠의 역사는 멈춰라고 말해야 된단 말이야. 아멘. 믿어지면 아멘. 여전히 그 가운데 근심, 걱정, 오만 세상 걸 잡다하게 있으니까 절대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완성했지만 우리가 안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은 저희와 같이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그 들음한 말씀이 저에게 유익이 되지거든. 믿음을 화합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 나라면 작동할 수가 없는 나라가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도 믿음으로 하고, 작동하는데 우리의 믿음만큼 하나님 나라는 말씀과 똑같이 우리에게 작동하는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그래서 이거 그 사람들이 이제 구약의 신앙은 난 죄인이라고 그래. 죄는 어둠 가운데 있다 그래. 그래서 하나님이 어둠을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의 빛을 비춰 달라고 했는데 말씀해 보면 이미 완성됐단 말이야. 아멘. 아멘. 그렇게 자꾸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는 거야.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많이 경험하는 사람이 천국에 대한 소망과 천국이 가까울 때 천국 빨리 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야. 이게 없으면 가기 싫은 거야. 제가 어렸을 때 뭐 처음 목회 쳤는데도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를 가고 싶지 않는 사람도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있나, 천국 갈 수 있나 생각을 많이 했어요.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못 갈 것 같아요? 예? 네? 그걸로 판단하는 게 아니잖아. 예수 믿냐 안 믿냐를 판단하자, 하나님은.
그죠? 믿었지만 지금 육신의 상태는 그렇단 말이야. 누리지 못하는 것 뿐이지. 그럼 말씀이 믿어지면, 그러니 다 열리는 거예요. 옛날보다 고민하던 것들이. 아주 빛 가운데 드는 것도 확실히 드러나는 거예요. 영원한 속죄를 믿으면 되는 겁니다. 아멘. 삶이 안 되는 거잖아. 근데 다 안 가겠다고 그래야 돼. 안 가겠다. 안 가겠다고. 그럼 기도하러 가서 빨리 가게 해달라고 할 수도 없고, 나는 신앙을 빨리 갔으면 좋겠다. 고통스럽지 않으니까. 그런데 어때요? 안 가겠다고 그래. 살려달라는 것도 할 수 없이 살려달라고 기도를 하지만 뭔가 찜찜하는 거예요. 믿음이 됐으면 얼마나 좋겠어. 근데 그 사람 믿음이 안 되니까 어때요? 믿음 될 때까지 기도해지고 신방해지고 말씀해지고 돌봐야 되잖아. 목사는 양 목양이니까. 그래서 목회를 하면서 갈등이 참 많아서 제일 처음에, 지금은 어때요? 내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라 어때요? 그 사람 수는 내려가서 그 사람의 믿음을 가지고 인도하는 그런 사람이 내가 목자잖아. 내 믿음이 그런 건 아니지. 그 수준으로 가르쳐야 되니까. 아멘. 어떻게 됐든 간, 자, 여러분 하나님 나라로 옮겨간 것을, 거룩한 나라인 것을,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간 것을 어때요? 바라는 사람이라는 거야. 아름다운 것을 어때요? 선정케 하라, 바라게 하라, 선포하게 함이라. 아멘. 그러지, 그런 나, 여러분들의 하나님 나라의 삶이 되는 거예요. 아멘. 자, 우리가 8번을 보면은, 아, 시간이 다 됐네. 왕 같은, 왕 노릇이요, 왕 노릇. 다스린 자. 로마서 5장 11절부터 18절 뭐 쭉 넘어가고 말씀이 있는데, 자, 아담 한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모든 사람이 정죄되는데, 모든 사람이 정죄되어서 모든 사람이 또 사망에 이르는 사람이 된다고 말씀했지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 예수를 전에 율법을 줬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이 오기 전에는 사람들이 죄인지를 몰라. 그죠? 일본 죄를 어때요? 알게 하려고, 그죠? 알게 하려고 했다고. 12절은, 12절, 13절에 쭉 말씀했잖아요. 쭉 말씀해가지고, 이제 17절에 보면, 한 사람의 범죄로 말하면 사망이 그 한 사람 왕수인데, 덕분에 의심을 넘치게 만든 사람은 생명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뭐 한다요? 왕 노릇한 사람이야. 여러분이 어떤 상황이든 그걸 그냥 어떻게 해결하고 애쓰지 말고 이걸 다스린 사람이라는 거야. 뭐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그 생명의 능력 믿는 믿음 안에서 왕노릇 할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아멘. 어떤 때는 믿음이 있는 것 같고 어떤 때는 믿음이 없는 것 같고, 대체 뭐야? 아니, 뭐긴 뭐야? 그 사람은 이 분야는 믿음이 있고 이 분야는 믿음이 없는 거로 보면 되는 거예요. 이 분야의 믿음이 이 분야에도 믿음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이 분야에 대한 말씀을 내가 믿는 사람이 돼야 되는 겁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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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은 그걸 볼 수가 없어. 자, 그래서 여러분, 구약의 신앙은 누가 왕으로 생각하면은 사단이 왕을 다스리는 거야. 하나님이 도와주고 하나님 역사해가지고, 근데 신앙은 어때요? 내가 왕 노릇하는 거야. 아멘? 여러분들이 왕 노릇하는 거야. 목사님 말해도 안 되는데 어떡하란 말이야. 내가 해서 행위 알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그렇다면 그런 겁니다. 자, 시간이 다 갔는데 조금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모든 것들은 뭘로 시작나요? 말로 시작이 된다는 거야. 아멘? 말로 시작이 된다는 거야. 자, 성경을 한 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4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4절을 보겠습니다. 자, 우리 찾았으면 한번 읽습니다. 자, 시작. 독사의 자식들아. 독사는 성경을 누구로 말하죠? 사단을 말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부모님으로 태어날 때 몸과 혼은 부모로부터 물려받았어. 영은 누구로부터? 아담이 범죄한 순간 마귀 영이 가져서 마귀의 영을 우린 육신으로 태어났는데 저절로 물려받게 되어 있는 거야. 근데 예수님을 주님으로 죽은 자 가운데 사는 것을 입으로 마음으로 입으로 고백함으로 우리 영은 어때요? 마귀로 물려받았던 죄의 본성은 살아 없어지고 하나님의 생명 예수님이 하나님과 똑같은 생명 그 생명이 똑같이 내 영 안에 전이 된 겁니다. 그 전이 된 영은 독사의 자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생명이 선한 생명입니까? 악한 생명입니까? 선한 분 하나님밖에 없다고 말씀했잖아요. 하나님의 선한 생명이 우리 안에 온 거예요. 그러면 우리 영은 선하게 지어졌습니까? 악하게 지었습니까? 선하게. 이거 알아야 돼요. 자꾸 여러분 악하다는 건 육신은 맞아. 여기 성경에 있는 여러분 영을 구원받은 영을 모르는 거야. 그래서 이 말씀을 에베소서 2장 10절은 선한 일을 위해서 지음을 받았다 그랬단 말이야. 그러면 선한 일 중에 기본, 오늘 말씀하면 기초가 되고 기본이 뭐냐? 말이 기초와 기본이 됐잖아요. 여러분이 말이 선한 말을 하라고 어때요? 하나님이 선한 말이죠. 선한 말을 하라고 하나님이 어때요? 입을 지었다는 거야. 아멘. 그럼 선한 사람만 선한 말을 할 수 있다는 거야. 악한 사람은 선한 말을 할 수 없다고 마태복음 12장 34절에 예수님이 예언을 했어요. 아멘. 그럼 여러분이 어디에 해당되는 거야? 예수 믿고 거듭났으면 선한 사람이니까 선한 말을 하는 사람만 되면 되잖아요. 근데 그 장 3절은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낸다고 말했잖아요. 이건 하나님이 한다는 거예요? 우리 보고 한다는 거예요? 사람 보고 한다고 그랬잖아.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그 불신앙이나 그런 말을 하는 것은 이 말을 믿지 않고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안 쌓았으니까 나올 수가 없잖아. 맞아요? 안 맞아요? 선한 사람은 그 쌓아내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것은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낸다는 거예요. 악한 영은 쌓은 게 악밖에 없어. 세상 걸 다 쌓았으니까. 근데 세상 사람들 영향하지만 김남수 목사는 영향을 주지 못해. 그게 모든 말도 왜? 그보다 더 나은 말이 있는데 어떻게 영향을 줍니까? 그 지식 걸로 한 게 어떻게도 고귀하고 영혼으로 진리하고 비교가 되냔 말이야. 잘 영향을 안 봐요. 그거는 그냥 유치원 애들 말 정도밖에 안 들려.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도 이거 하나님 말씀만 이거니까 더 이상 없으니까. 아멘? 그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지 여러분 뭔가는 조금이라도 출발이 되는 거예요. 아멘? 천지가 없어 이 말을 알았으니까 내가 믿는 이 일은 천지 하늘이 없음으로 반세대가 이루어지는 거야. 믿어지면 아멘? 될 수밖에 없잖아. 어디 안 될 수가 있어 하나님이. 사람은 할 때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으니까. 아멘. 자, 그러면서 무슨 무익한 말은 심판한다고 이건 악한 말하면 악한 심판한다는 얘기야. 36절은 근데 37절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 말로 내가 옳은 것이 되고 내 말로 정죄를 받는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복을 받는 것, 선하게 되는 것, 형통하게 되는 것,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은 어때요? 내 말로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믿어지면 아멘. 그런데 사람들은 또 그렇게 생각을 해요. 내가 의인인데 거듭난 사람인데 내가 뭘 잘못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고 그래요. 하나님은 선한 분이 할 수 없고 마귀가 하는 겁니다. 믿음 불신앙이기 때문에. 아멘. 믿어지면 아멘. 아멘. 말씀대로 믿으면 돼요. 그래서 마귀는 영은 절대 못 건드려. 어때요? 혼과 몸과 삶 생활 가운데서는 그게 마귀는 이상의 왕이니까. 근데 우리가 내가 왕, 내 거듭난 내 영이 왕이라고 그랬잖아요. 내 영이 왕으로 산 사람이 되는 겁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고 마칩니다. 우리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됐으니까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야 돼. 하나님 나라는 들어가는 것도 작동하는 것도 믿음으로 된다.
거기는 안식이 있다. 아멘. 하나님의 영적인 영이니까 영적인 원리로 되는다. 다시 말하면 말씀의 원리로 된다는 거예요. 구약의 말씀의 원리로 되는 건 아닌 겁니다. 예수님이 그렇다면서 이루어진 영원하고 완전하고 완벽한 온전한 말씀의 원리로 되는 나라인 겁니다. 그런 나라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 나라의 문화를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문화는 은으로부터 출발이 된다. 오늘 뭐 수 없는 성경 구절이 많이 있지만은 한 8가지 정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증거했는데, 여러분들이 어떤 말씀이든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내 삶 가운데 이런 애에게서는 그 말씀을 여러분한테 자꾸 쌓으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여러분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하십시오. 그러면 누구보다 지혜로운 사람, 지혜로운 것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된다고 골로새서 3장 16절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복이 여러분들의 복이 되시길 바랍니다.